국민남정, 국민이 우선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완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서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을 당했으면서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 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도입해서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무려 170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해서 신용 위험이 극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국가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 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에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을 목표로 발행을 하고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뵌 수많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또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고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꿔서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같은 국가적 재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의 지체 요인을 개선해서 적시에 폐업한 후에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 계약 등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직업 훈련을 비롯한 재취업, 재창업, 관련 교육, 컨설팅 같은 제도적 특혜 보증을 도입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 우산 공제의 활성화를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 금액을 완화하고 신규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 임의 해지를 할 경우에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조치도 하겠습니다.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에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3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실시된 3달치의 임대료조차도 못됐다고 합니다. 감염병 같은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에 캐나다 같은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 상인에 대해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 변동과 임대료 조정 비율을 연동한 표준화를 마련해서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상가 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 임대료 분쟁을 신속하게 쉽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 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서 집단적으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에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에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그리고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전국 확장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에 온라인 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출 같은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같은 스마트 상점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 대리점의 단체 결속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같은 집단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엄정하게 제재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 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 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무려 93.4%에 해당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일 만큼 매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영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같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 대학과 각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서
장인 기능장 교육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신호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 경제 밀착형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성남시 상권 활성화재단 그리고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같은 골목 상권 전담 지원 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상생구역 그리고 지역 상권 자율상권 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같은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들을 종합 지원해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특히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이었습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른 것처럼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해서 세심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단가 현실화는 소공인들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소공인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연동제를 조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소공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납품 단가 협상을 비롯해서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같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서 공정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전기요금이 대기업보다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